보셨겠지만 저희가 왜 재수복장을 하고 시작을 했냐,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뮤직비디오가 그런 컨셉이에요. 약간 감옥 감방 느낌? 감방. 우리도 한번 체험해보려고 한번 점프슈트를 입고 맞아요. 한번 찍어왔습니다. 죄수복은 없고요 사실. 그래서 약간 그냥 외국 느낌 나는 죄수복을 찾다 보니까 사무실에 점프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프슈트를 입고 했는데 많이 또 느낌이 달라요. 한국 감방이랑 외국 감방이랑. 아니죠. 원래 우리는 약간 스트라이프 그런 거였는데 아,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는 그냥 되게 저희 그 파랑색에 촌스러운 옷 입어요. 진짜 촌스러운 옷. 어쨌든 미국은 약간 오렌지색을 입죠. 근데 그건 없고 사실 비슷한 느낌의 저런 점프 죄수복 같은 거 입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또 웃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뮤직비디오가 바로 조이너 루카스와 크리스 브라운의 I Don't Die. 난 죽지 않는다. 난 죽지 않는다. 와우. 조이너 루카스하고 크리스 브라운이 저번 노래에서도 굉장히 유쾌한 걸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두 분이 앨범을 같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아주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은근히 조이너 루카스님이 약간 유쾌하신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크리스 브라운은 원래 사실 좀 간지나고 춤 잘 치고 노래 잘 부르는데 또 둘이 케미가 잘 맞아요. 맞아요. 은근히. 그래서 좋아요. 너무 기대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바로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릿 액션! Death row. Death row. Whoa. 표정이 좋은데요? 와. 뭐야? 이거 그거 같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드렉스. 맞아. You must be so embarrassing. You must be so embarrassed. 뭐야? 연습했어? 아니야. 방금 한 거 맞아. 근데 진짜 저기 타투죠, 타투. 네. 아, 근데 장난 아닌데요? 이게 진짜 실존하는 인물인가? 와, 진짜 멋있겠어. 와, 대박이다. 저런 사람 만나면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눈 깔아야지. 오케이. 고. 미국인들은 참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몸도 그 좋고. 교육이 운동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 효과랑 비슷해. 오, 비트. 비트 좋은데? 비트 좋다.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오. 죽이는데? 진짜 잘한다. 지금 랩 하시는 분이 조이너 루카스. 네, 랩 졸라 잘하네요. 이렇게 잘했어요? 와, 대박이다. 와, 이번에 찢었네. 첫 벌스도 되게 신나고 두 번째에서는 아예 그냥. 그리고 중간 브릿지 약간 크리스 브라운님의 그런 감미로운 또 목소리. 둘이 케미가 되게 잘 맞네. 진짜 잘 맞아. 잘 만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와우. 기대 좋아요. 이상이다. 오케이. 와우. 비트다.
remember way back when my mama took my TV, ho. Now I'm all on TV, ho. Woo. Mind your motherfucking business, ain't nothing you gotta see. How you all up in my... 와. 이게 약간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네가 아무리 나를 나한테 지랄해도 난 죽지 않는다.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저는 이 장면 좀 보면은 I don't die잖아요. 지금 그 한국에서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 사용 집행이 없는데 제가 옛날 영화에서 봤을 때 외국은 약물로 사용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주사 넣는 거 봤는데 그러다가 미들 핑거를 들었잖아요. 나 안 죽는다고. 네. 그 뒤에 또 죽이려고 뭐 약품 처리된 연기에 휩싸였는데도 안 죽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die 같은 지금 계속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가보도록 하죠. When you got more problems than me. Yeah, I'm cool, but you don't wanna see the other side of me. I don't wanna hear no sorries, bitch, fuck your apology. I know, I know that you can envy devil in that odyssey. I don't wanna get to know you, no, please don't say hi to me. Ain't no choice to me. 그래서 전기 이제 끝낸 거예요. 하도 안 죽었어. Don't die. 그리고 또 가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막 내 비즈니스고 너네 비즈니스 알아서 신경 써라 너네 일 아니다 이런 것처럼 장면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는 내가 니네들이 죽이려고 했나 안 죽는다. 안 죽는다. I don't die. 멋있어요. Keep going. 재밌어 재밌어. That's why a nigga ride with a weapon. Better dad than me lying on a stretcher. Gunshot with a mind, applying all the pressure. Potato on the top, shooting through the pillar, blood on the front. The life all I do is roll sevens. Either on the lap when I walk with the devil. Hit a bitch from the back like I don't know better. Man, I said I'm killing my own. I'm dehydrated. The booty fuckers getting tight. Levi made it. Yeehaw, yeehaw, put it in the stable. Keep it on the table. Keep it on the floor. Gone. Pick up on the neighbor. You know what I say, don't give me no ultimatum. Ride around or die. Ah, this is Chris Brown. Oh, so slow. Wow. 거기에 뭐 유유자적 나오는데 아우 재밌어. 뭐야. 와 오늘 조윤호 로카스의 크리스 브라운 I don't die라는 뮤직비디오 보았는데 마지막 장면 뭐야? 아 그러니까 결국엔 죽었네요. 자유를 얻고 죽은 거야? 어 와우.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어서 중간에 막 끊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끊을 수가 없었어. 아 계속 봤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장면들도 재밌고 일단 노래도 너무 신나서 계속 듣고 싶었어요. 뭐 가사 내용을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다 알진 못하지만 뭐 션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뭐 니네들 니네 신경 쓰고 나한테 뭐 굳이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라면 장면이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나 절대 죽지 않는다. 너네 아무리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많이 다루는 사실 주제긴 하잖아요. 힙합퍼들이 뭔가 헤이러들한테 니네 일이 다 신경 써. 난 미워하지 말고 난 니네가 그런다고 안 죽어. 약간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뭐 랩 너무 잘하고 사운드 죽이고 No doubt! 진짜 No doubt! 근데 원래 크리스 브라운이 옛날에도 약간 이런 개그 코드가 있었나요? 네, 그 우리 했던 거 프리키 프라이데이에서 그 전에 이제 조인으로 커서 만나기 전에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죠 사실. 와. 그렇게 코믹 이미지는 아니었죠. 근데 코믹 이미지 하는데 그 표정들이나 이런 게 너무 사람을 즐겁게 맞아. 해주는 그런 얼굴이야. 눈썹 싹 올려. 오케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진짜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주말에 쉬는 거고 네. 왜냐면 션이 중국으로 갑니다. I'm off to Beijing. Shout out to Beijing. 혹시 베이징 가는 분은 인스타 다이렉트 보내주시면 션이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네, 술도 사줄 거예요. 여자만.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도 진짜 재미있는 뮤직비디오 갖고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웃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외쳐보죠. 리드 액션.